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문의가 하나 와가지고 영상 하나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모니터를 165Hz를 샀는데 게임에 165Hz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144Hz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문의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게임 내에서 내 프레임을 어떻게 확인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프로그램 깔고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손쉽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익스피리언스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 익스피리언스,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라고 깔아야지 그래픽 드라이버를 최신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얼마 전에 올라갔던 영상인 거죠. 그것처럼 이 익스피리언스가 깔려 있어야지만 어차피 깐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프레임을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홈에 들어와 보면은 이제 로그인 하시고 이런 창이 보일 텐데 여기 창에서 여기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럼 설정을 클릭하면은 요렇게 창이 뜰 거예요. 요렇게 창이 뜨면은 아래쪽에 게임 내 오버레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게임 내 오버레이란이 요렇게 돼 있으면은 클릭해서 녹색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러면은 뿅 하면서 알아서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설정을 클릭해요. 설정. 그럼 요렇게 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뭘 건드리냐면 다른 것들은 건드릴 필요 없고요. UHUD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카메라, 상태 표시기, FPS 계수기, 시청자, 댓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게임이 내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FPS 계수기라는 거를 클릭해요. 그러면은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총 네 군데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넣으면은 여기에 내 프레임이 뜰 거고요. 이쪽으로 하면은 이 오른쪽 위에 내 게임 내 프레임이 뜰 거고요. 아래쪽으로 하시면은 마찬가지고 왼쪽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오른쪽이나 왼쪽을 선호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을 좀 선호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에 따라 달라요. 내가 하려는 게임이, 하고 있는 게임이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 MSI 거 막 깔고 막 그러니까 머리 아프잖아. 그냥 이거 하나면 돼요. 어차피 지포스 드라이버들 쓰실 거잖아요. 익스피리언스 깔고 최신 드라이버 업데이트 하시잖아. 그냥 요것만 켜주면 돼요. 이거 클릭하고 뒤로 완료 눌러주시면은 설정은 끝났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뭐 게임을 팍 킬 순 없고 게임 어쨌든 블루스택 같은 걸 한번 켜볼게요. 이게 이것도 어쨌든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 위에 보이세요? 지금 1 녹색으로 써 있는 거 보이죠? 2 지금 이게 뭐냐면은 프레임이에요. 지금 이 프로그램의 프레임 롤을 한다 치면은 롤의 프레임이 뜰 거고 요게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오른쪽 위에 뜹니다. 그러면은 따르게 한번 해볼게요. 설정 UHD 레이아웃 그 다음에 FPS 계수기 이거를 왼쪽으로 했어. 왼쪽으로 여기로 옮겼어요. 뒤로 완료를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왼쪽으로 바꿨죠? 왼쪽으로 바꾸니까 30이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녹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게임을 하실 때 내 프레임을 확인하는 법을 아주 손쉽게 알아봤으니까 이제 내 프레임이 몇이나 나오는지 144 모니터를 쓰는데 144는 나오는지 200프레임, 165프레임 뭐가 됐든 간에 나오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봤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쉽죠? 친정 문의 하시지. 난 모를 줄 몰랐지. 이런 것들 혹시라도 내가 귀에 들어오면은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대로만 따라 하시면 내 프레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